이왕 키보드를 사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인 키보드보다는 조금이라도 차별성 있는 키보드, 그런 키보드를 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기계식 키보드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무선보다는 유선 제품이 조금 더 괜찮겠죠. 거기에다가 내 맘대로 꾸밀 수 있는 그런 커스텀 키보드, 그렇게 되면 나만의 키보드를 가질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만족감이 조금이라도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막 뭔가 엄청 튀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화려한 키보드를 해야 돈값 하는 느낌, 네, 그런 것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서두에 막 설명한 그런 키보드, 네, 그런 키보드를 가져오게 되었고 여러분들께 리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이 키보드 제품이고요. 라이프썸 유선 기계식 텐키리스 키보드 제품입니다. 키보드 자체가 되게 이쁘게 생겼죠. 제가 가져온 키보드는 라이트 그레이 색상이고 적축 키보드입니다. 이거 말고 버터 베이지 색상도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에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그 다음에 회색, 뭐 이런 식으로 포인트 컬러가 있는 키캡으로 변경을 했죠. 바로 여기 있는 키캡이거든요. 이 키캡 같은 경우는 지금 증정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가 깔끔하게 한번 좀 바꾸니까 조금 더 색다른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키보드가 좀 이쁘면서 화려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라고 했잖아요. 원래는 이 키보드를 구입을 하면 일반 유선 케이블을 주는데 별도로 코일 케이블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그 레트로 감성이 좀 섞여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추가 구매로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케이블을 필수로 구매해야 되는 그런 케이블이라고 보여집니다. 엄청 이뻐요. 이 스위치 같은 경우는 청축, 적축, 갈축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타일에 따라서, 선호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구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번 이걸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연결을 하면 네, 됩니다. 오, 이 코일 케이블이 엄청 이뻐요. 이 키보드 역시 윈도우랑 맥 모두 지원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펑션 누른 상태에서 S를 누르게 되면 맥 지원으로 바뀌게 되고, 펑션을 누른 상태에서 A를 누르게 되면 윈도우 키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이렇게 키보드를 누를 때마다 뭔가 그 화려하게 막 LED가 바뀌게 되죠. 19종의 LED 백라이트를 지원을 합니다. 밝기, 효과, 그 다음에 속도, 5단계의 세밀한 조정, 거기다가 온오프 기능까지 해서 필요 없을 때는 이 LED를 사용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펑션을 누른 상태에서 딜레이트를 누르게 되면 백라이트를 온오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펑션을 누른 상태에서 홈을 누르게 되면 백라이트 모양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정말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면 누르는 거에 좀 바뀌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화려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펑션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이런 식으로 누르면 밝기, 네, 밝기를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고, 좌우는 속도. 네, 정말 많은 기능들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게 화려하게 쓸 수가 있죠. 이렇게 텐키리스의 키보드도 되게 작은데 84키 레이아웃입니다. 그리고 화살표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밀조밀하게 여기다가 잘 쑤셔박아서 이 사이즈까지 잘 만들었다, 네, 그런 키보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연결할 때 잠깐 보여드렸는데 타입C로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여기 상단을 보시게 되면 여기 밝기부터 해가지고 여러가지 멀티미디어 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2개의 실용적인 멀티미디어 키를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음악이나 영화 감상, 드라마 감상, 네,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키보드 기능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또 까보면 기능이 또 세부적으로 되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 평소에는 1단계로 이렇게 눕혀놓고 사용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중간 단계를 올려주게 되면 2단계로 높일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 제일 긴 거를 이렇게 펴게 되면 3단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편안한 자세에 맞춰서 이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또 매력 포인트 중 하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특징을 잘 설명드린 것 같고, 그 다음은 제가 실제로 사용해보면서 마음에 들었던 부분들 몇 가지만 한번 뽑아봤습니다. 일단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실 거예요. 키보드가 엄청 이뻐요. 거기에다가 이 코일 케이블까지 진짜 찰떡입니다. 찰떡. 그냥 무조건 이 조합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어떤 제품이든지 아무리 좋아도 이쁘지 않으면 안 쓰잖아요. 특히 막 맥 같은 거 봐요. 맥 엄청 막 불편하다고 하는데 이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써요. 이 키보드가 약간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은 충실하고 거기에다가 이쁘기까지. 그 다음에 제가 키를 이렇게 눌렀을 때 이 화려한 LED 있잖아요. 이게 LED가 종류가 진짜 많아요. 막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막 이쁘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매력 포인트예요. 이게 만약에 하다가 질렸다 그러면 LED를 딴 걸로 교체하면 키보드를 새로 구입한 느낌? 네, 그런 느낌으로 쓸 수 있어서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키가 진짜 정확하게 딱 맞게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필요한 기능들만 딱 이렇게 갖다 넣었다 보니까 진짜 군더더기 없다라고 해야 될까요? 휴대성까지 딱 있는 느낌. 그냥 이거 뭐 카페 가서 컴퓨터를 한다 그러면 이거랑 딱 케이블 들고 가가지고 맥북에 딱 연결해서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주변 사람들 막 다 쳐다보고 이쁘다고 네, 그러진 않겠죠? 하여튼 모든 기능들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다 보니까 딱 좋다? 야, 진짜 딱 좋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실사용까지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 잘 공유 드렸고, 자,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실제로 막 타이핑했을 때 어떤 느낌이냐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타건 영상 당연히 준비했습니다. 여기 제가 마이크까지 갖다 놨죠? 제가 실제로 타이핑하면서 어떤 느낌인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건 영상까지 잘 보고 오셨죠? 그래서 이 키보드에 관심 있으신 분들 좀 도움이 되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키보드가 어떤 분에게 좀 필요한지 그 부분도 제가 같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일단 기계식 키보드 하면 유성 키보드다 하시는 분들, 근데 유성 키보드라고 하면 이쁜 키보드가 없어요. 솔직히 다 약간 투박하고 그냥 약간 그 레트로, 진짜 리얼 레트로 그런 감성이다 보니까 뭔가 구입하기에는 많이 꺼려지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이거는 유성 키보드인데 그 레트로를 제대로 약간 힙하게 좀 살린 그런 키보드다 보니까 유성 키보드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네, 구입하시면 꽤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이 두 번째도 첫 번째랑 비슷하긴 한데 키보드의 기능은 당연히 충실하고 거기에다가 예쁨 한 수저 딱 추가한 그런 느낌? 그런 키보드를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이 제품 딱 그냥 가지고만 다녀도 그냥 힙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 키보드를 구입하시면 네,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키보드 제품들을 좀 알아보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라이프썸 유선 기계식 텐키리스 키보드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